둘째 딸의 계획대로 수면제가 되는 우유를 아무 의심 없이 마시는 부부. 하지만 약이 부족했던지 부부는 금세 잠에서 깨어났고. 첫 번째 범인은 실수로 돌아갔습니다. 그 후 둘째 딸은 부부와 비슷한 체격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의 효능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부부를 영원히 잠재울 정확한 수면제 양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. 사건 단계입니다.